고전소설 각색을 통해 쉽게 배우는 윤리인권, 현대판 콩쥐팥쥐. 서울 어딘가에 콩쥐라는 아이가 태어났어. 부모님은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고이고이 길렀단다. 콩쥐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무럭무럭 자랐어. 세월이 흘러 콩쥐가 26살이 되던 해에 누가 들어도 알만한 직장에 인턴사원으로 취직했어. 그리고 콩쥐가 배정받은 팀에는 어마어마한 후광을 등에 업고 입사한 팥쥐가 있었지. 콩쥐팥쥐의 팀장님은 처음엔 알뜰살뜰이 둘을 공평하게 대해주더니 차츰차츰 차별을 시작했어. 하루는 회의를 하는데 팥쥐에게는 팀 보조를 시키더니 콩쥐에게는 업무를 시키질 않고 팀원들의 커피 심부름이나 온갖 잡일을 시키지 뭐야. 그뿐인가, 콩쥐한테 말을 얼마나 얄밉게 하던지. 콩쥐씨, 집에 우한 있어? 얼굴이 우중충하네. 앞으로 립스틱이라도 바르고 와. 여직원이 밝아야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지지. 콩쥐씨랑 팥쥐씨랑 동갑이야? 몰랐네. 액면가는 콩쥐씨가 더 언니 같네. 성숙해 보인다는 뜻이야. 콩쥐씨랑 팥쥐씨랑 스펙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 콩쥐씨는 이해하지? 업무 좀 파악하고 나중에 팥쥐씨랑 같이 해보자고. 콩쥐씨, 이렇게 뭘 모르자면 어쩌자는 거야? 지능이 낮은 거야? 이러면 정규직 전환 못해. 정규직 되고 싶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란 말이야. 콩쥐는 이게 당연한 관행이거니 생각하려 했지만 팥쥐에게는 그렇지 않는단 말이지. 아이고 서러워라. 그래도 자기가 아쉬운 입장이니 별 수 있나. 눈물을 참고 또 꾹 참으면서 매일매일을 견뎌냈지. 어느 날 콩쥐네 팀에서 주관하는 큰 프로젝트 때문에 외부 손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게 되었어. 외부 손님들이 있다고 팀장 태도가 바뀔 리가 있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온갖 잡일을 시키며 마음에 콕콕 박힐 미운 말들을 쏟았는데 이걸 외부 손님 중 한 명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지. 그 손님은 회의가 끝나고 콩쥐를 따로 불러서는 글쎄 콩쥐가 당하고 있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지 못했어. 콩쥐는 이 손님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게 되었어. 팀장은 악 외마디 뒷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졸도하고 말았지. 그리고 팥쥐는 채용 비리를 통해 입사한 죄가 낱낱이 밝혀지며 비리와 관련된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서 벌을 받게 되었어. 이렇게 뒤끝이 안 좋을 줄 알았으면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건데 말이야.